폭염의 기세가 더해지고 있지만 여름 휴가도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휴가지로 선호도가 높은 포항 등 경북 동해안에도 다양한 축제와 체험 행사가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도 주목도가 높은 포항 월포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해변에서 모래성을 만들거나 튜브 위에 올라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여유를 만끽합니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원한 파도와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합니다. 엄청 더웠는데 여기 바닷가 바닷물이 진짜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애들이 모래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바닷가에 오면 물놀이도 하고 파도도 타고 모래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해안 특유의 파도를 몸소 체험하는 서핑은 인기 스포츠가 됐습니다. 새내기 서퍼들이라도 물살을 가르는 모습은 부러움을 살만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피서객이 늘어나는 만큼 레저 업체 등 주변 상인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 끝난 이후로 바닷가로 많이 발걸음 해주셔서 저희들은 많이 그래도 월포해수욕장은 서핑 문화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름 휴가 절정기를 맞아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도 축제와 체험 행사가 다채롭습니다. 포항 월포해수욕장에서는 주말마다 해안에서 그물을 던져 직접 물고기를 잡는 호릿 그물 체험 행사가 열리고 대형 모래 작품이 인기인 영일대 일원에선 11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개최됩니다. 또 영덕 고래불에선 이번 주말 비치 사커 대회가 펼쳐지고 울릉에선 8일부터 국가 행사인 섬의 날 행사가 관광객과 피서객을 기다립니다. 한편 가족과 여유롭게 즐길 해수욕장을 원한다면 주변 경관이 좋은 포항 화진과 도구, 경주 오류와 영덕 하저, 울진 나곡 해수욕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